전국에 뿌려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저희가 시연했고, 그 다음에 NET 해수부, 산자부 신기술 인증도 내일 오후에 있어가지고. 물론 스케일이, 랩 스케일도 좀 작게 만들었지만. 이게 축소품 같은 거. 네. 저는 그 CO2를 포집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 배에도 들어가는 네. 얘기예요. 포집이 되는데, 네. 이제 이걸 갖다가 포집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게 너무 편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탄산수소 같은 거 갖다가. 그때 뭐, 하시다 보니까 토요일인지 일인지 하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인공수질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서 이제 에너지화 하는 건데. 묶어놓고 포집한 거잖아. 플라스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전의 기술들은 이제 CO2를 캡처하고 나서 이제 프로시머 하는 거지. 지하 뜬게 묶거나 가스 상태에서 하려면 이걸 가열을 해야 되잖아. 가열. 그래서 이제 전이시키면 선전시키면서 가스가 가스를 묻었는데 그리트를 갖고 액상으로 갈라놓는 거야. 그리고 땅에 묻어놓은 다음에 자원을 끌어내는 거지. 뭐 일단은 지금까지 뭐 진행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저희가 보는 선박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연료 대비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무에 대한 그래서 스크러버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저축을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만 좀 보완한다면 뭐 사업화는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시연을 통해 가지고 CO2를 포집을 하든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선사에 대한 기대는 지금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선사가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여러 이제 좀 접근이 안 돼서 같이 참석을 못했고 제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선사에서도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CO2 포집하고 관련된 이 테스트를 본 결과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생각이 되고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이 지금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그래서 인류 전체에 커다란 어떤 의미를 던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 이건 육상뿐만 아니고 해상을 망라해서 전 산업에 끼치는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시스템을 잘 하면 시장성은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생각보다 엄청난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로우카본